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강인 선수의 아주 기분 좋은 소식 뒤에 토트넘의 이런 무너지는 소식을 전하는 게 저도 쉽지 않아요. 나도 사실 맨날 즐거운 얘기만 하고 싶어. 근데 그럴 순 없잖아요. 자, 토트넘 호스퍼 대패. 대체 무슨 일이? 아니 어제 보니까 주원이 형도 존나 열받았더만 경기 보다가. 근데 좀 열받을만 하긴 해요. 예, 네, 어떤 심정이냐 알 것 같아요. 뉴캐슬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뉴캐슬은 지난 라운드 잘 나가는 에메리의 빌라에게 0-3 패배를 했습니다. 이 AV 빌라는 현재 이강인과도 이적설, 네, 잠깐 끼어 팔기 이적설이 있는 클럽이에요. 자, 그래서 5연승이 마감이 됐어요. 제가 뉴캐슬이 약간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왜냐? 맨유? 노팅엄 꺾었습니다. 승점 3점 앞선 3위. 챔스 여유. 챔스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쭉 정리를 해서 보잖아요? 4위 한 자리 두고 뉴캐슬, 토트넘, 빌라, 리버풀, 브라이튼 경험입니다. 그래서 뉴캐슬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이 맞대결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토트넘의 상황을 좀 볼까요? 토트넘 본마스한테 졌습니다. 4위 뉴캐슬보다 승점 3점 부족한 5위였어요. 네. 자, 게다가 토트넘은 뉴캐슬보다 한 경기를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많이 했음에도 승점이 모자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 경기 이제 전후 시간을 돌려보면 뉴캐슬 입장? 이기면 토트넘 누르고 4위 입지 굳건.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토트넘은 경기 수 많아. 승점 부족해. 못 이기면 아,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이 외치는 결국 챔스권 굳히기냐 추격의 불씨 살리기냐 이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입장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다. 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이걸 한번 보죠. 굉장히 중요한 경기예요. 제가 앞서서 이 얘기를 다 사전에 깐 게 괜히 깐 게 아닙니다. 왜? 그만큼 중요한 매치였단 얘기예요. 중요한 매치인데 아니 이 경기 아니 스텔리니 양반 이렇게 중요한 경기 도대체 라인업이 이게 뭐요? 예? 아니 스텔리니 양반 라인업이 이게 뭐요? 이 중요성을 봤을 때 원정 조심스러운 운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해가 가요. 본머스전 포로 다빈슨 못했어요. 3-7점 했단 말이에요. 수비진 믿기 힘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스텔리니가 뭘 했냐. 스텔리니의 묘수 뭐다? 백포 전환. 네. 백포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아니 시즌 후반기에? 그것도 중요한 경기 앞두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전술 변화? 예상하기 힘들죠. 자, 그래서 백포에 누가 나왔냐. 페리시치, 다이어, 아 내 눈! 로메로, 포로. 이렇게 네 명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페리시치, 다이어, 로메로, 포로. 자, 근데 만약에 결과를 잘 챙겼으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2분간의 실점. 사실상 1분입니다. 제이콥 머피. 아, 안 돼! 자, 여기부터 시작됐죠. 자, 이후 6분 조엘링턴. 또 이제 뉴캐슬의 전사들이죠. 9분 다시 머피. 19분 이삭. 21분 이삭. 20분 만에 어떻게 됐다? 0-5로 끌려가기 시작한 토트넘.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20분 만에 사실상 경기가 끝나버렸어. 이 5-0을 어떻게 뒤집냐 이걸.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죠. 백포 변환 이유 문제점 무엇인가. 아마 스텔린이 다빈손의 불안한 폼을 우려했을 겁니다. 그래서 백포 전환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여러분. 백스를 그대로 썼어도 다빈손 선발? 토트넘 수비 불안 여전했을 거다. 그러니까 백스리? 백포가 뭔가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선수들의 준비 상태나 이 스쿼드에 어떻게 보면 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스쿼드가 백3에 올린지 백4에 올린지 이거는 감독이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백4 전환이 아닐까. 결국 토트넘 알아서 위기 자초했다. 네. 이건 진짜 알아서 위기를 자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산체스 들어오고 뭐 실점 안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토트넘은 위기를 스스로 자초한 꼴이 됐고요. 보면 백포 라인을 세우기에 적절한가? 아니죠. 왜? 페리시치 포로 엄청 공격적인 풀백입니다. 사이드백이라고 하죠. 네, 풀백 윙백 다 포함을 하니까 뒷공간을 노출하는 그런 약점이 심해요. 그래서 풀백보다는 윙백으로 기용이 되는 선수들이잖아요. 보면은 페리시치는 원래 이제 이 선수는 윙포워드 윙이었다가 아래로 내려온 케이스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볼까요? 다이어 백3? 범위 커버 안 돼요. 근데 백4? 커버해야 할 범위? 더 넓어집니다. 수비 문제? 자연스럽게?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수비 문제가.
다른 선수 나올 사람이 애매하죠. 물어보고 계시는 게. 그래서 백포 전환이 사실 좀 결과적으로 악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메로를 볼까요? 혼자서 포로 뒷공간, 다이어 뒷공간 다 커버해야 됩니다. 백3 아님. 그래서 범위가 너무 넓음. 결론적으로 역할에 대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 전술 변화의 시기도 아쉬웠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시즌 중 백포 제대로 테스트했나? 안 했어요. 근데 뉴캐슬전 아주 중요한 경기, 4위 싸움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기에서 갑자기 백포로 전환을 한다? 아, 쉽지 않죠. 여기 추가적으로 뉴캐슬 홈 극강입니다. 이 경기 전까지 14경기 8승 5무 1패였어요. 이런 팀을 상대로 갑자기 원정을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쓰던 백3가 아니라 백4로 전환을 해가지고 선수단을 구성한다? 아,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물론 축구가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판단 미스였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요리스 아쉬웠죠. 자, 이날 기대 득점 볼까요? 뉴캐슬 3.74, 토트넘 1.5, 요리스 선방 없었다. 전반에만 5실점, 근육 부상, 하프타임에 프레이저 포스터로 교체. 몸에 이상 생긴 걸 수도 있지만 슈팅에 반응도 못한 채 5실점 그대로 허용했습니다. 프레이저 포스터 1실점 허용. 물론 이제 뭐 이거는 전후반 차이 있겠죠. 네. 뉴캐슬도 전반에 20분 만에 5대0으로 앞서는데 후반에 뭐 10대0 만들려고 막 그렇게 뛰진 않을 거냐. 이 팀도 지금 남은 시즌이 있는데. 그러니까 토트넘이 백4를 쓰려면 일단 백4에 대한 경험이 많은 중앙수비 필요합니다. 다이어, 로메로, 백3, 익수. 근데 문제는 다이어 백3도 못합니다. 측면 수비수 체력 문제도 있죠. 페리시치, 포로, 뒷공간 문제. 그리고 백4에 대한 부분, 이거는 백3도 마찬가지지만 압박, 간격 조절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올 시즌 문제점? 간격 유지예요, 토트넘 결국.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선수 보강, 구성 변화 전, 백4 쉽지 않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자, 토트넘이나 1대6으로 대패했습니다. 토트넘의 1부 리그 최다 점수차 패배가 1978년 리버풀전 0대7이에요. 그리고 전체 대회 구단 최다 점수차 패 1995년 쾰른 0대8입니다. 이건 인터토토컵이에요. 자, 현실적으로 이게 토트넘 유럽대항전 힘들 수도. 자, 순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3위 뉴캐슬부터 4위 맨유. 왜, 뉴캐슬 한 경기 더 했으니까. 5위 토트넘, 6위 빌라, 7위 리버풀. 자, 이 상황에서 리버풀이 부족한 한 경기 이기면 골득실 밀려서 토트넘 6위입니다. 자, 또 추가해볼까요? 브라이튼이 부족한 3경기 중 3경기지 부족한데 1승 1무만 거둬도 토트넘 7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빌라 기세가 좋아요. 토트넘 한 번 더 B급 8위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 8위는 결국 유럽대항전에 못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토트넘은 어제니 백4에 대한 실험으로 인해서 뉴캐슬전 대패한 것이 결국 이제 나머지 시즌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그렇습니다.